스켈레톤 다크호스 김지수, 50초 80기록으로 중간 4위. 남자 스켈레톤의 다크호스 김지수 선수가 1차 주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1차 주영이 진행됐다. 전 세계 스켈레톤 1인자 윤성빈은 여섯 번째 주자로 나와 50초 28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평창 트랙 레코드 신기록이었다. 이날 스켈레톤 경기에는 윤성빈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또 다른 한국 선수도 출전했다. 바로 김지수 선수였다. 세계 랭킹 25위의 김지수는 이날 스켈레톤 경기에 23번째 주자로 출전했다. 스타트 기록은 4초 68로 윤성빈의 4초 62보다 다소 뒤처졌다. 그러나 이후에는 순조롭게 레이스를 펼치며 50초 80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50초 80은 1차 주행 순위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김지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다크호스로 손꼽히고 있으며 2차 주행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깜짝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스켈레톤은 1에서 4차 주행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2차 주행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며 3에서 4차 주행은 내일 이어진다.